안녕하세요. 오늘은 옥상 텃밭을 공개합니다. 5월, 6월, 7월에 걸쳐서 심은 것들입니다. 옥수수. 옥수수는 이번에는 숯꽃이 먼저 피어서 아마도 옥수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. 처음으로 심은 거지만 옥수수 위에 있는 게 숯꽃이고 아래가 암꽃인데 숯꽃이 다 먼저 피는 바람에 수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. 날아가고 암꽃들 저 수술이 저기 돼야 되는데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잘 자랐습니다. 빨갛게 익은 건 제가 나와서 따먹고 있습니다. 이것들은 무궁화 묘목들입니다. 무궁화 묘목들을 사서 심었습니다. 지금 이거는 사과나무고 이거는 레몬나무. 얘들은 방울토마토 삽목한 거. 이거는 고추. 야량 아주 작은 거 심었는데 벌써 한 달도 안 돼서 분갈이 했습니다. 예. 오이하고 열무는 하루 만에 이렇게 발화됩니다. 이 캣잎은 파종 시기를 잘못해서 했는지 한 달 만에 나왔던 건데 벌레들이 다 먹고 두 개만 남았습니다. 포도는 아주 작은 요 3,000원짜리 샀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. 금방 자라네요. 근데 이 가지들을 다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. 참외. 제가 여기 집이 아니니까 비는 날이 많아서 다 말라버려가지고 오이는 더 심각하고 이제 심어야 될 거는 방울토마토하고 고추와 상추 엄청 잘 자랐었는데 상추는 다 뽑았습니다. 네. 상추 싹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. 같이 심어도 먼저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어서.